자, 은평구 지역도 서울에서 상당히 노후된 그런 지역이죠. 거기에 이제 편백마을하고 산세마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, 거기도 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. 이름에서 들어보듯이 산세마을, 편백마을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산하고 좀 인접한 그런 지역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냐? 도시는 도시의 어떤 뭐 상업 공간하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요 지역들이 산하고 좀 인접한 지역, 봉산숲이라고 있죠? 여기 이제 인접한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 개발들을 하게 되겠죠. 편백마을이라는 그 지역은 약한 1,500세대 정도, 그리고 산세마을은 한 1,300세대, 그러니까 한 2,800세대 정도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꽤 많은 물량들이 되겠죠. 뭐 대단지 형태가 되는, 두 개가 합치면 대단지 형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. 1,000세대가 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형성하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개발하면 아주 훌륭한 형태가 되게 된다. 그래서 요 지역들이 신속통합 기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. 9월 27일.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어떤 본격적으로 개발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신사동 200번지하고 237번지, 여기가 이제 저층 주거지로 형사되어 있고, 서울의 서쪽에서 이제 경사도가 좀 심했던 지역이거든요. 50m 정도, 고저차가 이제 심한, 굉장히 이제 가파른 그런 지역이겠죠.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서는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, 이제 신통기획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지역이 계속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또 해제가 됐다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뭐 사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요 지역들을 이제 그 산세마을하고 편백마을을 연계를 해서 이제 좀 이제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 신속통합기획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제 소위 뭐 숲세권이라고 하죠. 숲세권, 뭐 공원,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훌륭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가 이제 1,5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약한 33층 최고 높이, 두 군데 다 33층 최고 높이로 해서 이 정도 면적이 된다. 예, 그리고 주거단지로 개선이 된다. 자,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. 이제 개방형, 통경 구간을 열려서 이제 개방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도 잘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하겠죠. 거기에다 이제 순환 그 도로라든지 뭐 어떤 뭐 공원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죠. 그리고 이제 교통하고 인프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. 이제 터널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공공보행 통로 계획, 그다음 보행 약자도 계획을 하겠죠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어떤 자연을 너무 해치지 않고 자연을 잘 유지를 하면서 너무 건물들 중심으로만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 개발이 일어난다. 그래서 숲하고 주거가 잘 이루어진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잘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. 그래서 향후 계획들을 보게 되면 2024년 상반기에 신사동 뭐 이런 데도 이제 개발이 되겠죠.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전역인데 여기가 이제 그 산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죠. 산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신사동 237번지, 그다음 신사동 200번지. 여기에 이제 같이 합쳐지면은 한 2,800세대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이렇게 잘 갖춰져 있죠. 그래서 봉산숲, 여기 봉산이라고 있죠. 봉산숲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조망 갖는 사람들은 숲하고 경관들 잘 활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잘 활용할 수 있는 통행 그리고 뭐 여러 가지
긍정적인 뭐 요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할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가 이제 237번지, 여기 신사동 200번지에서 33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. 조감도로 보면 이렇게 합쳐지면은 2,800세대 정도 나오니까 아주 뭐 그러니까 뭐 도시하고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? 그리고 자연 친화의 그 개발 주거 단지가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서부 지역의 아주 긍정적인 그 개발이라고 볼수 있고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겠죠. 이 경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받으면 경사도가 높으니까 요 고층 정도가 돼야지 조금 개방감이 좀 높고 하단 쪽에는 조금 그 개발이 됐을 때좀 시각적으로는 좀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